안녕하세요, 바오쌤입니다. 오늘은 지금 막 고르다가 무생채를 만들었습니다. 셀카로 영상 찍으면서 이게요, 은근히 무생채를 해 먹으면은 엄청 맛있더라고요. 무한 개를 손으로 직접 채를 썰었어요. 그래가지고 굴이 한 간이, 고운이 굴한 간을 동생이 가져다 줘가지고 그걸로 지금 굴 생채를, 무생채를 굴 넣고 했어요. 그랬더니 정말 맛있네요. 와, 완전 한상 맛이에요. 제가 굴은 듬뿍 집어넣었습니다. 이게 하기는 무 하나를 채 쓸고 채 이거 조금 두껍게 쓴게 있네. 제가 얇게 채를 썰었어요. 손으로 직접. 그런 다음에 고춧가루하고 생강하고 마늘하고 그리고 갖은 양념 넣고 파도 많이 있어 갖고 파도 숭숭 썰어 놓고 이렇게 해서 굴, 무 생채를 만들었는데 아, 여기에다가 밥 비벼 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하도 맛있게 된것 같아서 이렇게 핸드폰을 열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와, 빛깔도 예쁘지 않나요? 올해 고춧가루가 빛깔이 엄청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오늘 무생채 만들었다고. 그리고 굴한 간이로다가 조금은 굴 무국 탕국도 끓여 먹고 그럴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떡만둣국 설에 끓여 먹을 때 굴로다가도 끓여 먹으면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굴전도 부쳐 먹을 거고 또 저는 굴을 날굴을 생굴을 좋아해요. 그래서 이렇게 물에다가 동치미 국 물에다가 굴을 넣고 식초 좀 떨어뜨리고 깨수건 좀 뿌리고 약간 달짝지근하게 그렇게 해서 후루루루 굴을 먹으면 참 맛있어요. 굴이 바다의 영양가라고 그러잖아요. 영양가는 다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. 굴 가져다 줘서 동생아 감사하고 고맙다. 설레 새해 복 많이 받고 늘 건강하기를 언니가 기도드릴게. 동생아 고마워. 이렇게 맛있는 굴 갖다 줘서 이렇게 영상 찍었습니다. 굴 무생채 만들었습니다. 영상 끝. 구독 좋아요 눌러줘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영상 끝.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. 영상 끝!